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 같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찬양팀으로부터 맨 뒤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교육자님들까지 우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목요일 우리 떠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수한 은혜 받았습니다. 네, 우리 유학생들 정말로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뭐 몇 명이 없어서 연습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영준이가 끝까지 잘해줬고, 유학으로 와서 지금 군 생활하는 사람, 또 유학을 가는 사람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열심히 잘 준비해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앙상블인가요? 네? 그레이스 앙상블 어디로 사라졌어요? 아, 저 뒤에 계시군요. 네. 합창은 성악가들이 하는 합창은 딱 학부생까지, 여기가 제일 듣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솔리스트 그 대단한 분들이 합창을 하면 얼마나 이상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뭐 8중창, 4중창만 해도 다 각기의 소리를 내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합창이라는 것이 대단히 자기가 겸손해지고 정말 남을 높여주기 위하지 않다면 조조히 가능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앙상블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겸손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높여줄 줄 알아서 소리를 아름답게 합창으로 내는 사람들. 이렇게 그것도 그냥 찬양으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겸손한 삶, 남을 높여주는 삶, 합창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기 짱짱짱짱짱짱짱짱 꼭 악기 힘든데도 다 가지고 오셔서 오늘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더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일주일 내내 비가 오지 않고 아주 쨍쨍한 날이라고 합니다. 비가 와도 은혜고 비가 오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더워도 여름 같은, 여름엔 더워야죠. 여름엔 추우면 되겠습니까? 여름엔 더워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여기 얼마나 지금 시원합니까? 전혀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시원한 공간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선풍기만 틀어줘도 정말 넙죽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로딩 예배자의 길이라는 주제 하에 첫 번째 날 우리 시편 62편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네,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지금 앞으로 옮기라고요? 네, 앞에다 찰까요 이렇게? 아 여기다 두라고요? 네. 아 여기다 어디? 네가 내 옷을 알아? 됐죠? 네. 아 이거 감당이 안 되네요.
근데 신호 이게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신호가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가네. 내 몸이 몇십 센치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앞으로 옮기라 그러니까 옮겼습니다. 훨씬 낫네요. 신호가 엄청 세졌어요. 까먹었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62편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시간 우리가 우리 걷는 삶 가운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가 좀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저녁에 조용히 해도 되죠? 제가? 네? 막 으쌰 붙을 받아 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네. 저는 오늘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고등부 수련회부터 참석하신 분은요 목, 금,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뉴송 연합예배 그리고 주일날 저녁예배 오늘까지 연 5일을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5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수까지 하면 이제 7일 동안 거의 제 설교를 계속 듣는 건데 아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저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좀 조용하게 멋있게 점잖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차분차분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여기 와서 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신경윤 목사님이 교육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예배 마치고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때는 그냥 이렇게 걸어서 다니거든요. 되게 좋아요, 걸어서 다니는 게. 근데 꼭 굳이 저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데려다 주시겠다고 또 잠깐 다과를 한 다음에 차에 탔습니다. 하얀 97년형 소나타에 탔습니다. 2007년형 소나타에 탔습니다. 탔는데 갑자기 제 무릎 위에 무엇인가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가 느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생명체가 제 무릎에 느껴졌을 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방금 전에 사실은 제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날 제 숙소에서 곱등이라는 그러한 저는 그걸 옛날엔 늘 귀뚜라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귀뚜라미 죽이기 좀 미안해서 안 죽인 적도 있는데 그날은 딱 보자마자 얘는 귀뚜라미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만해요. 정말 어른 손가락 두 마디만한 두 개만한 그러한 엄청난 크기의 곱등이가 저의 방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잡았습니다. 결국은 바둑판을 던져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느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바둑판을 던져서 완전히 죽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다시 뒤집어서 이제 닦아내고 버리고 이렇게 해서 버리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괜찮아요? 이 밑에 각도가 안 좋은 각도인데 요즘에 그 각도 가지고 많이 그러는데 좀 불안하네요 여기. 제 사진 찍지 마세요 여기서는. 네. 그러던 차에 제 무릎에 뭔가가 느껴지니까 순간 저도 남자지만 갑자기 겁이 확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튀어서 이렇게 튀는 느낌 아시죠? 탁! 튀는 느낌. 우리는 그 정도는 느끼잖아요. 스물스물과 탁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 무릎에서 탁 튀더니 제 손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불켜! 그랬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켜고 문을 열었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딱 보니까 귀여운 메뚜기였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곱등이를 보고 나니까 모든 건 다 귀여워 보여요. 귀여운 메뚜기를 잡아서 차 밖으로 버리고 다시 문을 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숙소로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에 귀여운 메뚜기를 보면은 메뚜기네 라고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튀어오면 아니 저리 가 그리고 이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두려움을 준 거는 메뚜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어둠. 뭐라고요? 곱등이라고요? 물론 네.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설국열차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국열차 맞아요? 네. 그 이 난해한 영화도 다들 좋아하고 그러는 거죠. 저를 두렵게 한 건 물론 그런 선 경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어둠이죠. 어둠, 보이지 않는다라는 두려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는 아는 그것도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그 귀여운 메뚜기도 저에게 공포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춘이 이렇게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날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내야 할 날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날들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게 보내지만은 못하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선택한 이 전공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고, 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그 어둠 때문에 실제로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어둠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분명히 작년 수련회나 아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무서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그 놀이기구 탔던 거 말씀드렸습니까? 미국의 가장 무서운 놀이기구를 제가 두 가지를 탔습니다. 하나는 우리 동네에 있는 롤러코스터입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롤러코스터인데 이 롤러코스터는요 진짜 타면은 막 식은땀이 줄줄 날 정도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롤러코스터예요. 나무가 삐걱삐걱 거리고요, 내가 이거를 살아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높이서 떨어지는 건 여러분 별로 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는데 막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제일 무서웠던 게 그거고, 두 번째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플로리다에 가서 디즈니 월드에 가서 탄 놀이기구였습니다. 가운데 유리관이 있고 괴물을 넣어놓고 괴물이 딱 깨지는데 순간 어두워지는 겁니다. 모든 불이 다 꺼지는 거죠. 나는 바에 갇혀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는데 괴물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서라운드 시스템 그러더니 막 제 옆에서 김이 나옵니다. 촥! 촥! 하더니 옆에서 갑자기 괴물이 숨을 쉽니다. 뜨거운 김과 함께 괴물이 막, 그러면 진짜 그 극도의 공포감은요 숨을 두린 저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감으로 다가옵니다. 유리관에 괴물이 들어있을 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깨졌을 때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난감이 너무 뻔히 아니까. 하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포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밤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지나가야 할 이 젊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 어떤 사람들은, 몇 명의 소수들은요 아주 밝은 곳만 찾아다녀서 끝까지 성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뭐 좌회선 안경, 적외선 안경입니까? 밤에서는 보이는 안경,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성냥을 켜서 불을 비춰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불빛 하나 없이 이 막막한 곳에서 묵묵히 묵묵히 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그 길 가운데는 터널이 분명히 존재하고 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것입니까?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견습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전에는요 견습 선교사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견습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견습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군의 오인 사격이 있어서 오히려 서로 해치고 서로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많은 전쟁터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사탄에게 놀아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과 겸손으로 겹겹이 갖춰 입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총알이 날아다니는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세 번째, 평화를 만드십시오. 심지어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평화를 만들고 해결해야 합니다. 져주셔야 합니다.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해도 섬기고 양보해야 합니다. 명성교회가 가서 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승리해도 하나님이 승리하지 않으시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느 민족과 나라와 조직과 선교센터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하시고 더 아끼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다섯 번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변합니다. 이 말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어이없이 부족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선교지에 가서 가장 훌륭한, 가장 헌신된, 가장 성품도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만날 것 같지만 선교지에 가서 우리는 어이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가끔 훈련 받고 또 이곳에서 잘 자란 사람들이 그룹원으로 있다가 그룹장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어이없는 그룹장이 가끔 생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룹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룹장이라고 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을 케어하진 않고 그룹장이라는 그 타이틀만 갖고 여러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어이없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바뀐다는 것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람 공부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별 시험거리 없이 자란 우리들은 작은 시험에도 크게 충격을 받곤 합니다. 사람 공부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우십시오. 일곱 번째, 무엇보다 은혜 받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새벽기도 나갔다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좀 읽는다고 다 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어야, 풍성하게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진실로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지는 척이 아니라 완전히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견습 선교를 갔는데 정말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젊음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왔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은 어둠이 내게 닥쳐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쳐봅니다. 아니 정말 열심히 하고 애쓰면 될 줄 믿고 해봅니다. 때도 써보고
땡깡도 부려보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원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딜을 할 때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번에 기도 며칠 할게요, 안 되면 하나님 이번에 금식해볼게요, 아니면 또 하나님 딱 돌아보니까 나에게 죄가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죄를 한번 하나님 이번에 제가 이 모든 죄를 다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우리가 별의별 딜을 다 해봅니다. 근데도 여전히 어둠은 거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잠잠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잠잠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읽어드린 구절입니다. 3장 25절에서 2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있는 에스겔 전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4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 내나 구하는 영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멍에를 누가 메우셨다고요?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ait quietly 입니다. Wait quietly.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 어둠의 시간을, 이 어려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몸부림쳐서 떨어내기 전에 어쨌든 빨리 이 터널을 지나가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멍에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그 멍에를 묵묵히 메고 나아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빨리 빛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터널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기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 있으면 빨리 뛰고 싶고 뛰고 있으면 날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기를 바라십니다. 잠잠히, 묵묵히. 잠잠함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내게 주신 이 멍에가, 내게 주신 이 짐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것을 메겠다, 불평하지 않고 답답해하고 소리 지르지 않고 이 시간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고백드리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 대학부원의 이 길, 여러분의 삶의 이 길, 이 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걸어가야죠.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고 때로는 내가 싫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고 정말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덮쳐와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면 묵묵히 잠잠히 걸어봐야 합니다. 시편 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9편은요 특별히 굉장히 가슴이 짠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 번 많은 적들에 의해서 포위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몸이 아프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욕구가 없어져요. 뭐든지 다 그냥 될 대로 되라입니다. 그냥 이놈의 삶 그냥 될 대로 되라. 다윗이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9편의 맨 마지막 절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 다윗이 굉장히 아플 때 쓴 시편입니다. 몸이 건강이 굉장히 좋지 못할 때 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괴로울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요, 두 살 지나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어렸을 때 소아암에 걸려서 정말 세상을 일찍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강이 좋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시편 39편으로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심을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참아내고 또 우리에게 주실 회복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약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잠히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길을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암흑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게 우리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그런 외국 분이십니다. 근데 한국 이름 오대원을 갖고 계세요. 500원이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대원 목사님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그런 책을 근래에 쓰셨는데요. 여기에 참 저의 마음을 많이 하나님 앞에 좀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좀 드러내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때로는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숨기시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한다라는 것이죠. 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예외 없이 그들을 숨기시는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암흑이라는 시간, 어두움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색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 하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는데요. 저는 저의 아내와 있을 때 30분 동안 둘이 한마디 안 해도 너무 좋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나와 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침묵이 어색하지 않을 때. 좋은 친구들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는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말을 떼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침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silently wait,
정말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은혜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외치고 내가 울부짖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서 있는, 하나님의 존재 속에 그 존재 아래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내게는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요, 막 벼락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할 정도로 나를 너무 오랫동안 나무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앞에 길을 안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가는 이 길이 확실하기만 해도 나는 두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나는 지금 걸어갈 수 있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자신이 없고 내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잠잠함 속에서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물 흘리고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은 우리의 존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메뚜기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숨겨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벌어먹고 살 게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 그것이 숨겨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짐의 시간은 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은, 우리 목사님이 그 보면은 제 나이 때 지혜가 상당히 많으셨어요. 목사님이 39에 명성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강혜자 목사님이. 나는 39에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5년 만에 몇천 명이 되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명성교회가 원하기만 하면 모든 매스컴을 다 탈 수 있었고, 막 그 피아라는 교회들처럼 정말 모든 온 백성이 아는, 온 민족과 백성과 방백과 온 세계가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숨겼어요. 자기 자신을 숨겼어요. 철저하게 미디어로부터 숨기고 사람들의 교회 정치로부터 숨기고 철저하게 숨겼어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안에서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가 우리를 밖으로 보여주고, 물론 그래도 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숨겨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드러내고 조금이라도 좀 알리고 싶어 하지만 목사님은 숨기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기간이 만으로 9개월입니다. 9개월. 여러분, 그것은 아이를 잘 숨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내 배 안에서 잉태하고. 그러면 그 잉태하는 9개월의 기간은 그 아이가 허송세월하는 기간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귀한 생명체로 자라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실 때, 나를 숨기실 때, 주님께서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키우고 계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기간이 그냥 단순히 어둠 속에 갇혀있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어둠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칩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은 나의 비전, 확실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은 나의 삶, 확실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확실한 날은 분명히 하나님께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잠잠히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만약에 바꿔야 할 사람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길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움에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이 켜지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알 텐데, 지금 우리는 어둡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주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안개가 걷혀집니다. 아침에 안개가 아무리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도 안개가 걷혀집니다. 주의 해가 뜨면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의 길은 분명히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말씀대로 안개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산처럼 변함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실패가 두렵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교회에서 아 괜찮아, 혹은 또 뭐 에디슨의 얘기를 하면서 99번의 실패 후에 성공이 왔어. 하지만 그 맞아요? 99번? 네? 아니에요? 아, 그건 99%의 노력과 1%의 노력이구나. 아무튼 에디슨이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99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공까지 그가 얼마나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주제를 우리가 로딩으로 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대딩이기 때문에 로딩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저를 비난하시네요. 우리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결과론적이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결과론적이지 않아요. 신앙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멋진 사도가 됐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데, 우리가 너무 결과론적으로 잘된 예를 통해서 너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고난 중이지만 너 나중에 잘될 거야. 물론 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같이 돼야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웅덩이 속에 있는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어요?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으며, 당장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쫓아오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금 여러분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로딩의 이 현재형의 길 속에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딩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진지한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너가 어떻게 살고 있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결과만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승점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물론 여러분 저도 마지막 날 신경 많이 씁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얼마나 기대를 하고 또 기도 많이 할 생각하고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련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은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이 길을 걷는 것에는 실패와 성공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 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기로도 이 아랍권에 아랍 문화가 모자이크를, 머스크나 이런 곳에 모자이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왕궁에도 아주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말 여러 각도로 비춰지는 아주 아름다운 이 모자이크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건축가는 굉장히 역발상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궁을 디자인할 때 건축가는 벽면에 거대한 유리 거울을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유리 거울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울이 도착했을 때 도착한 물건을 연 사람은 정말 기절초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길을 실려온 이 유리가 다 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나서 배달업자가 건축가에게 그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축가는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깨어진 거울을 바라보며 새로운 작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유리 조각들로 이루어진 은빛의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져도, 내가 실패한 것 같아도, 내가 무너진 것 같아도,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유리가 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 어려서부터 벌써부터 너무 잘 되는 것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찍부터 이름을 내고 대단한 일을, 그것을 너무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 등과, 소년 등과는 뭐냐면 어린 소년이 과거에 급제를 한 것을 말합니다. 소년 등과, 과거에 급제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소년 등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소년 등과한 이 아이들을 굉장히 불행한 아이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소년 등과 부득호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년 등과한 사람 치고 좋게 죽은 사람이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리고 젊었을 때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대보다 30대에 더 빛나기를 원합니다. 30대보다 40대에 더 멋지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40대에 흔들리지 않고 50대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기를 원합니다. 50대에서 멈추지 말고 60대에 멋지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70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20대 때 더욱 잠잠히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20대 때 멋져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20대에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길을 찾고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20대에 정말로 정직하게 이 암흑한 길을, 이 어두운 길을, 이 불확실한 시간들을 잠잠히 하나님을 보라바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길 가운데서 분명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터널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어둠은 빛 가운데 거쳐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연습을 20대에 많이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째 날 제가 더 길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날 아주 짧습니다. 말씀도 짧게, 기도해도 대략 짧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내 앞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주님 때로는 확신도 없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섭니다. 주여, 산처럼 움직이지 아니하시는 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인고 하신 우리 인조다 되신 주님이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잠잠히 나아갈 때, 우리 잠잠히 부르짖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우리가 이 멍에를 짐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너무 무거워서 답답하고 괴로운 사람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잠잠히 앉아서 주의 구원만 바라고 이 멍에를 지고 나가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의 날이 나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멍에를 지고 있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건강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건강의 멍에를 진 사람들이 있고, 젊었을 때 자기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도 또 주님, 우리의 몸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과 바위 되시니 우리가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랍니다. 내겐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잠잠히 머리에 재를 뿌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린 자격도 없어서,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섭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거운 멍에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조금만 더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반드시 구원의 날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젊음의 시기에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훈련을 받은 후에 복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이끄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한 명이라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셔서 모두가 이 은혜의 잔치에서 주인공처럼 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참여에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대학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또 순서가 있죠. 네. 김수영 밤수영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잘 드시고 순서도 잘 감당하시고 또 재밌는 시간도 보내시고, 다만 우리가 수련회에 와서 은혜 받는 거에 대한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더 은혜 받게 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입니다. 우리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또 좋은 도구들이니까 여러분들 순서도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하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꼭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광고 있으세요? 없죠? 제가 그러면은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헌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감사의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올린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외국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길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상 문화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의 자녀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그레이스 앙상블과 관현악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음악인들로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하게 써주시고 또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끝날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또 우리 감동하심이 수련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